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트로트 가수 미스터 트롯 진 임영웅의 모든 것입니다. 임영웅은 일찌감치 가수를 꿈꿨습니다. 경복대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뒤 여러 노래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차가 없어 각종 악기를 직접 이고 지고 버스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전환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트로트가 어울릴 것 같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무심코 출전한 가요제에서 트로트로 대상을 받았고 2015년 지금의 소속사 대표를 만나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최고의 인기 트로트 가수로 우뚝 섰지만 한때는 트로트로 인해 수많은 등돌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최후의 미스터 트롯 진으로 임영웅이 확정되면서 국민들이 선택한 트롯맨 1호가 탄생했습니다. 부드러운 듯 강하고 고고한 듯 겸손한 미스터 트롯의 신데렐라 임영웅.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명이나 발음 없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제 음악을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그는 섬세한 듯 자상하면서도 가슴에 사무치는 목소리로 누군가에겐 눈물의 카타르시스를, 또 누군가에겐 평온한 위안을 선사합니다. 방송으로 약 3개월, 예심부터 6개월간 이어진 TV조선 미스터 트롯에서 진의 영예를 안으며 대장경을 마친 임영웅. 그는 최근 몰려드는 방송, 광고, 각종 화보 등으로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182cm의 헐친한 키에 손바닥만한 작은 얼굴을 가진 그는 팬들 사이에서 비율진으로 불립니다. 머리 스타일 변화에 따라 더붕, 까눙, 반까눙, 밤송이 웅 같은 신조어도 생겼죠. 삐걱대는 듯한 춤솜씨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으로 각종 강아지 같은 귀여움을 대방출하는 데다 특히 터져나오는 예능감까지. 이런 그에게 각종 러브콜이 쏟아지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팬덤도 막강합니다. 그의 팬카페 영웅시대 회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5일 만에 1억 4,500만 원을 모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임영웅은 하나의 신드롬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는 갑자기 오른 왕자의 자리에 얼떨떨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대가 트로트를 즐기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너무나도 원하고 바라왔던 일인데 이런 행운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미스터 트롯에선 경쟁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과 경쟁하겠다가 아니라 내 노래를 잘하자라는 마음이었어요. 무대가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그 순간을 오롯이 제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임영웅은 2016년 미워요 소나기라는 앨범으로 데뷔했습니다. 그의 말마따나 꿈에 그리던 데뷔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그는 그 길로 음악을 접어야 하나 고민했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앨범을 내도 불러주는 데가 없었어요. 손 벌릴 데도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노래 부르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다른 노래를 부른 커버곡도 올리고 행사 현장도 올리고 유튜브는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줬습니다. 구독자가 서서히 늘면서 팬도 생겼고 미스터 트롯이 시작할 때쯤 구독자가 2만 5천 명이 됐습니다. 그의 영상은 구독자 수에 비해 영상당 조회수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유튜브로 수익이 난 건 아니지만 제 노래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에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구독자 2만 명 달성하는데 5년 걸렸는데 미스터 트롯 방송 석 달간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꾸 이게 꿈인가 싶습니다. 그는 살포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애창모자로 불리는 모자 아래로 미소가 찬찬히 번졌습니다. 무표정할 땐 그다지 눈에 띄지 않던 수술 바늘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는데요. 초등학교 때 다쳐서 30바늘 정도 꿰맸던 자국입니다. 녹슨 새가 얼굴을 관통한 사고로 그의 어머니 표현에 따르면 피부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큰 사고였답니다. 성인이 돼 재수술도 고려해 봤지만 입속부터 해야 한다는 대공사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성공 여부도 장담할 수 없어 포기했답니다. 이 상처 때문에 노래 부르기 힘들 거라 생각한 적도 있어요. 트로트 가수는 웃는 얼굴이 생명이거든요. 관객과 눈 마주치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기분이 더 좋아질까를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제대로 미소를 지으려면 상처난 쪽에 힘을 더 줘야 해요. 한 관객이 한껏 흥이 올랐다가 제 얼굴의 상처를 보자마자 놀라는 반응에 혼자 운 적도 있습니다. 그가 최고의 무대로 꼽는 트롯 에이드, 에이스전에서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세 명의 다른 팀원의 목숨이 걸린 경연, 그냥 잘해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낮게 부를 순 없을까? 고민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막다른 골목에 갇혀 숨이 막힐 것 같다고 느낄 즉 마이크로 쫙 빨려드는 소리에 기가 트였습니다. 평소 즐겨 부르던 휘파람이었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길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놓아버릴까 하는 순간마다 스스로를 다잡으며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축적된 시간이 길잡이가 돼 그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공식 유튜브에서만 2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임영웅은 지독한 연습벌레였습니다. 호흡을 어디서 쉴지, 어디서 세게 부르고 약하게 할지를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노래 부르다가 멈춰도 보고 강약도 주고 긁어보기도 하고 살살 불러보기도 하면서 수만 개 조합 중에서 최적의 소리를 찾은 뒤 몸에 익힐 때까지 몸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거듭 하루 연습 시간이 10시간을 넘기 일쑤였습니다. 내일은 미스터 트롯은 결승전에서 장민호, 김희재, 김호중, 정동원, 영탁, 이찬원, 임영웅 등 미스터 트롯 탑7이 대망의 영예의 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탑7은 히트 제조기 작곡가 7인이 만든 신곡을 일주일 만에 완벽히 소화해야 하는 작곡가 미션과
개인적 사연을 담아낸 인생곡 미션을 연이어 펼치어 소름 돋는 트롯 향연을 벌였는데요. 먼저 작곡가 미션에서 임영웅은 발랄한 댄스 트롯 두 주목으로 이미지 대변신을 감행, 자타공인 트롯 히어로다운 면모로 큰 박수를 받았고, 뒤이어 시작된 인생곡 미션에서 임영웅은 5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 어머니를 향해 불러줬던 배신자로 첫 소절부터 모두를 집중하게 만드는 마력을 선사해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편성으로 진행된 생방송을 통해 미스터 총점 2000점,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 800점,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 1200점이 각각 반영된 최종 순위가 생방송으로 발표됐고, 1위 임영웅, 2위 영탁, 3위 이찬원이 나란히 진선미를 차지했는데요. 무려 1만 7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후의 트롯맨이 된 임영웅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 좋은 조언과 평가해 주신 마스터분들, 그리고 낳아주신 어머니와 할머니 감사하다고 전하며, 생방송 날이 아버지 기일이었다.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뭉클한 소감을 밝혀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트로트 가수 미스터 트롯 진 임영웅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물용서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